행비 에브리원. 이동 중에 운전하며 들으며 공부하는 영어 잉비. 오늘은 same이라는 단어 아시죠? 같다라는 뜻이죠. 그렇지만 이 흔한 단어로 사용하는 표현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더 똑똑하게 보이고 싶다면, 직장에서 더 좋은 표현 사용하고 싶다면, same 표현 정리를 듣고 싶다면 오늘 이 영상 보셔야 됩니다. 세임이라는 단어, 같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뭔가가 같다라고 하면서 비슷한 표현이 많습니다. 제일 먼저 볼 표현으로는 in the same boat. In the same boat. 이건 진짜 딱 한국어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한 배를 탔다라고 하죠. 그래서 한 배를 타고 있다면 우리는 모두 같은 팀이고 함께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생각이 같다라는 의미죠. 그렇지만 여기서 팁 하나로는 이런 대부분의 상황, 경우에서는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나도 그렇다, 우리 다 그렇다, 동질감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표현이죠. The whole world is in the same boat fighting against COVID-19. The whole world is in the same boat fighting against COVID-19. 코로나19를 영어로는 COVID-19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 세계는 같은 배를 타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를 같이 싸우고 있다. 이런 뜻이죠. If it's all the same. If it's all the same. 이 표현은 정말 너무 좋은 표현인데요. 모두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만약에 모두 같다면 이라는 의미로 여기서 모두가 상황을 뜻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같다면. 그래서 만약에 괜찮으시다면, 만약에 상관이 없다면 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어떻게 하고 싶을 때 괜찮은지 의향을 물어볼 때 사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퇴근을 하려 할 때 If it's all the same, I'm going to head out now. If it's all the same, I'm going to head out now. 만약에 상황이 없다면, 괜찮으시다면 저는 지금 가보겠습니다. 나가보겠습니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If it's all the same, 여기서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괜찮으시다면 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퇴근을 해도 퇴근을 안 해도 당신에게는 딱히 상관이 없다면, 둘 다 똑같다면 저는 지금 퇴근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말 흔히 사용되고요. 정말 쓸 수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다음 표현으로는 on the same page. On the same page. 같은 종이에 있다라는 직역이죠. 무슨 뜻인지 좀 어렵죠. 그렇지만 아마 제일 흔히 사용하는 표현일 텐데요. 이건 바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같이 알고 있는 내용이 같다, 이해하고 있는 게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상황을 보면은 이 표현이 왜 나왔는지 알 수 있는데요. 두 명이서 같은 책을 따로 읽고 있지만 같은 페이지, 같은 쪽까지 읽었다면 어떡해요? 모두 같은 내용을 알고 있고 스토리 진행을 똑같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서로 알고 있는 내용이 똑같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숙지하고 있는 내용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같다. The boss is on the same page with us. The boss is on the same page with us. 우리 상사는 우리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 우리랑 동의를 해. 이런 뜻이 되겠고요. Under the same roof. Under the same roof. 이건 다음 표현으로 정말 바로 간단하게 한 지붕 밑에 있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식구, 가족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 지붕 밑에 있는 가족, 식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국어 표현과 많이 흡사합니다. Welcome our new member under the same roof. Welcome our new member under the same roof. 우리 한 지붕의 새 식구를 환영해 줍시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이번 다음 표현은 조금 더 깁니다. Two sides of the same coin. Two sides of the same coin. 한 동전의 양면이라는 의미인데요. 동전의 양면은 어떤가요? 반대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건 누군가 A와 B, 사람이 둘 다 정반대다.
완전 반대 성향이고 라고 할 때 사용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팁으로는 이 표현은 특히 상식적으로는 비슷해야 하지만 달라도 너무 다르다라고 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뭔가 두 사람이, 두 물건이 비슷해야 되지만 안 비슷하다라고 할 때 완전 반대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데요. The twins' personality were actually two sides of the same coin. The twins' personality were actually two sides of the same coin. 쌍둥이의 성격은 사실은 완전 정반대였다. 한 동전의 양면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다음 표현으로는 speak the same language. speak the same language. 이 표현을 들으면 기분 좋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같은 언어를 말하다라는 직역으로 이건 결국 동의를 한다. 나랑 같은 생각을 한다. 이 언어가 생각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같은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말이 통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말이 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지어 어쩔 때는 이거의 변형으로는 You speak my language. You speak my language. 이것도 너 나랑 비슷하구나. 나랑 관심사가 비슷하구나. 내가 좋아하는 걸 너도 좋아하는구나. 나랑 말이 통하네. 이런 뜻입니다. My brother and I speak the same language. We talk about sports and he speaks my language. 내 동생이랑 나는 같은 말을 해. 같은 언어를 해. 같은 생각을 해. 우리는 스포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말이 통해.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필수 표현입니다. 이거 꼭 아셔야 되는데요. Same old, same old. Same old, same old. 똑같다. 예전처럼 똑같다. 이런 의미인데요. 그래서 이걸 언제 사용하느냐면요. How are you these days? Same old, same old. How are you these days? Same old, same old. 요즘 어때?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난 맨날 똑같지 뭐 하면서 예전이랑 똑같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말 흔히 사용되는 표현이죠. 네, 오늘은 same이 들어간 표현을 알아봤습니다. In the same boat, 한 배를 탔다. If it's all the same, 크게 상관이 없다면. On the same page, 생각이 같다. Under the same roof, 한 지붕 식구. Two sides of the same coin, 완전 다르다. Speak the same language, 말이 통하다. Same old, same old, 똑같지.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Bye, everyone!